안녕하세요. 샤샤친구 팩토리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동영상은 미니 마카롱 만드는 방법인데요. 지금 사이즈를 보시면 이렇게 손에 작게 올려질 정도로 작은 사이즈의 미니 마카롱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미니 마카롱은 뒤에 이렇게 브로치를 붙였거든요. 브로치를 부착해서 활용하셔도 되고, 저는 이번에 만든 마카롱을 키링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키링 만들기 전에 마카롱 만드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필요한 재료는요, 저는 우선 민트색 마카롱을 만들 거거든요. 민트색과 연분홍색 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모사용 호박바늘, 돗바늘, 가위, 겸자, 솜이 필요합니다. 그럼 만드는 방법 바로 보여드릴게요. 민트색 실을 가져와 원형코를 만들어주세요. 원형코를 만드시고, 기둥코인 사슬코 하나 만드시고요. 짧은뜨기를 6코 만들어주세요. 아마 제 동영상을 앞에 부분을 다른 소품 만들기 이전에 올린 거를 보신 분들은 아, 원형코를 만들고 대부분의 코가 6코로 시작한다라는 거를 아마 아셨을 거예요. 대부분의 인형 만들기나 짧은뜨기로 시작할 때는 원형코에 짧은뜨기를 6코로 기본으로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첫 코에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여기 밑에 뒤에 부분에 잡아당긴 부분은 매듭을 지어주는 게 조금 더 솜 같은 거 넣었을 적에 마무리가 깔끔하게 될 거예요. 바늘을 뺐다가 뺐다가 꼈다 해야 되면 좀 번거롭긴 한데 확실하게 매듭 지어주시고요. 기둥코 한 코 만드시고 빼뜨기 있던 그 자리에 집어넣어서 짧은뜨기 코늘리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나머지 코에도 짧은뜨기 코늘리기를 해줄 거니까요. 짧은뜨기 코늘리기는 총 6번 해주시면 돼요. 첫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저도 여기 조금 보면은 세게 잡아당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뜨다 보면 구멍이 보이거든요. 끄다가 보이시면은 매듭을 조금 더 밑으로 져서 구멍이 짓지 않도록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3단은 기둥코 하나 세우고 빼뜨기 했던 그 자리에 집어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그 옆으로 가서 짧은뜨기 코는 그러면 짧은뜨기 하나와 짧은뜨기 코늘리한 거를 한 세트로 보시고 그거를 총 6번 하시면 끝에까지 오실 거예요. 그 전에 영상하고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제가 지금 바늘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저는 크로바 바늘을 쓰긴 쓰는데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고요. 하마나카 양쪽 코바늘을 쓰는데 지금 그 코바늘을 제가 잃어버렸어요. 작업하는 장소에서 잃어버려서 지금 급하게 크로바 걸 썼는데 안 쓰다가 쓰다 보니까 또 손에 잘 안 익어서 지금 코가 막 빠지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바늘은 쓰시던 거, 그러니까 브랜드가 있는 것보다는 어떤 브랜드라 하더라도 본인한테 맞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거를 지속적으로 쓰시는 게 남이 좋다고 해서 그 바늘을 샀는데 본인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꼭 여기다가 빼뜨기 해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3단까지 떴잖아요. 저희 4단, 5단은 코 증감 없이 평단을 2단 떠줄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러면은 한 코에 하나씩. 저 지금 뜨면서 평상시에 쓰던 바늘이 아니어서 지금 되게 어색해요. 뭐가 다른가 보면은 바늘마다 그 끝에 코가, 코의 파임이라 그래야죠. 여기 파임이 깊은 코바늘이 있고 조금 덜 깊은 코바늘이 있다 보니까 실이 나오는 느낌 그런 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코바는 이 크로바께 좀 어색한 거예요. 그 전에는 하마나카 쓰기 전에는 크로바 거를 많이 썼었는데 지금 되게 어색해요. 하마나카가 조금 더 저한테는 익숙해서. 그리고 하마나카 바늘이 양쪽 코바늘이기 때문에 가격 대비 양쪽으로 홀수가 다 있기 때문에 가성비는 좋은 편이에요. 오래 쓰다 보니까 끝에 부분에 여기가 이렇게 지금 크로바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금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마나카는 많이 쓰다 보면 끝에 부분이 색상이 벗겨지긴 하더라고요. 다른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실리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이 좀덜 피로하고, 네, 바늘 같은 경우, 도구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또 한번 얘기를 한번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워낙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덜 필요한 거를 찾을 수 있게끔 혹은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 2, 3, 4, 5. 5단까지 떴어요.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는 여기 이렇게 한 5, 6, 5cm 이상 놓고서 가위로 잘라주시고요. 요건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럼 이렇게 생긴 거를 하나 더 뜨시면 돼요. 정말 금방 완성할 것 같은데요. 원형코를 만들어서 똑같은 작업을 해서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원형코가 기존에 있는 그두줄 감아서 하는 게 처음에 저도 이제 원형코 배우고 인형 만드는 거 독학해서 배울 때 일본 책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 10년 전에 인형 만들기를 독학으로 하면서 일본 책을 사서 볼때 원형코 만드는 부분이 두줄 감아서 한 줄을 당기면 한쪽 당기는 쪽을 또 당기고 아무튼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했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했었는데 솔직히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코가 당겼을 때 들어가는 쪽을 기준으로 또 다시 당겨라 해서 만약에 수업하고 강의하고 그럴 때 보면은 원형코 만드는 부분을 이해 못 하셔서 거기서 시간 많이 잡아먹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이 아닌 제 기초 영상 보시면은 이제 한번 감아서 원형코를 만들 수 있도록 쉬운 방법을 찾아냈는데 대신에 여기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감으면은 여기 부분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당겨서 매듭을 지어서 이 매듭 때문에 여기 부분이 벌어지지 않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원형코 배우는 방법 중에는 그나마 제가 봤을 땐좀 쉬운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이 그럼 3단 저 지금 코스 말씀 안 드리고 그냥 계속 하고 있어요. 아까 거랑 반복이기 때문에. 한코 뜨고 3단이니까 짧은뜨기 한코 뜨고 짧은뜨기 코 늘리기를 총 6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3단 18코가 되겠죠? 하고 그다음에 빼뜨기. 뜨기 하고 그러면 4단, 5단은 또 평단으로 그냥 올라가죠.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뜨고 4단까지 떴고요. 그다음에 5단. 평단 뜨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빨리 돌리기로 안 하고 편집 안 하고 그냥 제가
조금 서둘러서 빨리 뜨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고 그 다음에 자꾸 찾아서 빼뜨기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무리하는 실은 너무 짧게 남겨놓으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5에서 10cm, 5cm는 이상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위로 자르시고 얘는 잡아당길게요. 잡아당기고 돗바늘을 가져와 실을 낀 뒤 첫 번째 코에 집어넣어주세요. 첫 번째 코에 집어넣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마무리를 안쪽으로 바늘을 집어넣어서 들어가 주세요. 아이고, 잘 안 들어갔네 오늘은. 이렇게 하고 따로 매듭 안 지어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러면은 잘라주고요. 다음에 마찬가지로 나머지 하나도 코에 집어넣어서 안쪽으로 보낸 뒤 보통 저 매듭 한번 짓는데 오늘은 매듭 안 짓고 그냥 한번 잘라볼게요. 원형코 만들었던 실은 안쪽으로 넣어도 되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분홍색 실을 가져올게요. 분홍색 실을 가져와 사슬코 만들기 전에 준비 과정인 바늘 뒤에 두시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번 감아서 실을 감아 끌어오는 걸로 해서 바늘에 실을 걸어주세요. 실을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카롱과 마카롱 위아래 부분은 이렇게 만날 거예요. 이렇게 만날 건데 어떻게 보시냐면은 여기 첫 번째 코 찾아볼게요. 첫 번째 코를 찾을 거예요. 첫 번째 코를 찾아서 바늘을 집어넣고요. 얘는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디를 찾을 거냐면요. 마지막 코. 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시고 마지막 코. 위에서 찔러넣는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코. 마지막 코를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래야 안 헷갈려요. 이렇게 해서 걔 맞잡고 뜰 거거든요. 그러면은 실을 이쪽으로 가져와야겠죠. 그러면은 만든 것 중에 실 탈에 있는 실은 위로 가져가 주세요. 실을 가져간 상태에서 실을 감아서 끌어오세요. 끌어오면 지금 바늘에 두 개 걸려 있을 거예요. 이거를 감아서 빼세요. 그럼 짧은뜨기 한 코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옆에 넘어가고 뒤쪽에 있는 거 이렇게 집어넣어서 코 찾아서 다시 이렇게 짧은뜨기 한 코씩 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대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코 찾기 힘드실 거예요. 여기서 집어넣고 여기는 위에서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맞잡고 있으면 코 부분이 보이니까 이렇게 잡고 뜨시면 좋아요. 그래서 한 코에 하나씩 서로 맞잡아서 떠나갈 거예요. 거의 하나씩 하고 솜은 한 이 정도 됐을 때 넣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뜨셔도 돼요. 그다음 그러면은 한 코, 두 코, 세 코. 세 코 정도 남겨놨을 때 바늘에서 실 빼고 여기 빠지지 않게 빼주신 다음에 이제 솜 넣을 거예요. 다한 다음에 솜 넣으면은 넣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바늘에
이거 가져와서 좀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넣고 소금 넣으신 다음에 다시 실에 바늘을 넣은 다음에 위아래 맞잡고 다시 짜뚜기를 떠나갈게요. 한코한코 짜뚜기 떠나가고 그 다음에 빼뜨기를 첫코 해줄 거예요. 일단 부분 여기거든요. 여기 부분에 빼뜨기를 좀 거리감이 멀어요. 거리감이 먼데 좀 당겨서 빼뜨기를 해줄게요. 그럼 빼뜨기를 하고 실은 한 10cm에서 15cm 정도 남기고 잘라주세요. 잘라주고 실은 잡아당겨주세요. 잡아당겨주시고 이 부분을 마무리할 건데요. 마무리하는 방법은 이 안쪽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돗바늘에 넣어서 뒤쪽으로 가면 좋겠죠? 뒤쪽으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얘하고 얘가 이렇게 있어요. 요거를 어떻게 깔끔하게 굳이 묶어주지 않아도 매듭이 풀리진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묶어줄게요. 그 다음에 한번 더 묶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잡아당겨서 이 안쪽으로 마카롱 안쪽으로 집어넣을게요. 쭉 잡아당기면 이 안쪽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그 인형 마무리하는 솜 넣어 마무리하는 것처럼 이 안쪽에 돗바늘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정리를 할게요. 정리하고 가위로 잘라줄게요. 잡아당기고 자르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돗바늘에 넣어서 같은 자리에 넣어서 아마 반대편으로 잡아당기면 쏙 들어갈 거예요. 매듭은 지어도 되고 안 지으셔도 돼요. 그러면 가위로 잘라줄게요. 당기고 잘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미니 마카롱이 완성됐습니다.